네, 8월 2일 마감 시황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면 반등이 하루가 채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밤 미국에서 발표된 제조업 지표 부진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고개 들였고요. 이어서 우리 증시는 단순 조정을 넘어서 우려스러울 정도의 하락세를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업종별 등락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는 상승하는 종목이 100개가 채 되지 않는 만큼 이렇게 업종 등락률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이어서 코스피 업종 등락률을 넘어서 코스닥 업종 등락률까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업종이 하락하는 가운데 이 가운데 운송이나 그리고 제약단에서는 그래도 3%대 하락세를 가져갔고요. 하지만 이 시각 현재 유통주 그리고 기타 섹터에서도 하락세를 가져가면서 대부분의 업종이 하방 압력을 더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주 마감 현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힘겨운 시장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반도체 투톱이 흔들리면서 시장은 무척 무거웠습니다. 삼성전자가 결국 8만 원 선을 내주면서 4%대 하락세를 가져갔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점 기준으로 10%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결국 낙폭을 축소하지 못한 채 10% 하락하면서 17만 3,2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은 10시를 기점으로 치고 올라가더니 오늘 짱 0.7% 상승불 홀로 빛나고 있고요. 완성차주도 하락세, 셀트리온도 결국 20만 원을 내주는 모습, 포스코 홀딩스 단에서도 1.6% 하락불을 켰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해주 마감 현황도 살펴보시죠. 지수를 기준으로 코스닥이 더 낙폭이 깊었던 만큼 시총 상해주들도 일제히 하락불을 켜는 가운데 에코프로 BM만이 홀로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짱 18만 5,900원으로 마감했고요. 하지만 알테오젠도 7% 조정을 받았고 제약바이오주 약하네요. HLB 2%, 삼천단지약 1% 하락불. 이 가운데 엔캠 역시도 4%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 17만 6,000원 선을 내주는 모습입니다. 지수와 수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힘들었던 것이 고스란히 지수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미증시에서 켜진 경기 침체 경고 등에 오늘 외인과 기관이 거센 매도세를 보였던 건데요. 특히나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에서만 3조 원이 넘는 매도세를 보이면서 시장에 하방 압력을 더했습니다. 오후 들어서 더 낙폭을 키우면서 검은 금요일을 보여준 양시장이었는데요. 코스피는 결국 3% 하락하면서 2,676포인트에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780선을 지지하지 못했네요. 4.2% 하락하면서 779포인트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시장 속에서 상승불을 켠 종목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금 불거지면서 석유와 방산주들이 오늘장에서 상승세를 이어갔었죠. 한국 석유가 2만 3천원 13%대 급등세를 가져갔고요.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5.6% 상승했습니다. 조금 전 점검했던 하이브 역시 오늘 성장 전략을 발표하면서 마감가 기준으로 3% 급등하면서 18%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하락률 상위단에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반도체주들이 약세를 보였던 만큼 반도체주도 보이고 있고요. 또 전기 전선주들이 하락세가 짙었습니다. 삼화 전기단에서의 16% 하락하면서 4만 2천원까지 밀린 모습. HD 현대일렉트릭이 27만 5천원으로 14%대 하락불을 켰고요. 이수페타시스 DI단에서도 12%, 11%대 두 자릿수대 약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상승률 상위 그룹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래도 선방해준 종목들이 꽤 있었습니다. 대명 소노시즌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 마감 후에 티웨이 한국의 지분 신규 양수 결정에 상한가를 터치를 했고요. 수젠텍은 대표적인 키트 관련주죠. 코로나19가 유행한다는 소식에 25%대 급등세를 가져갔고 막판에 셀리드가 19% 급등세로 치가 올라오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하락률 상위단에 어떤 종목들이 위치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큐어가 하한가로 마감했고요. 역시나 반도체주들이 대부분 위치하고 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가 18%, 그리고 테크윙단에서도 14% 약세 흐름을 가져갔고요. 이 밖에 P&S 미케닉스 최근 신규 상장주죠. 오늘장에서도 13% 넘게 밀리면서 우려감을 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주요국 증시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일본과 중화권 증시 등 우리 상황과 좀 비슷한 모습입니다. 니케이 지수가 경기 침체 공포감에 모두 거세게 밀렸는데요. 오늘 짱 5.8%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상해 지수가 0.8%, 항셍 지수도 2%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주의 마지막이죠. 금요일 증시까지 알아봤는데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다음 주 전략을 통해 대응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시장이 너무 빠지네요. 눈치 없이 또 이런 날 파란 옷을 입고 나와서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양시장 2% 넘게 빠지면서 사실 오늘은 상승하고 있는 종목, 상승하고 있는 테마 찾기도 너무 어려운 시장인데 양시장 총 상승 종목수가 200개가 채 되지 않는 시장,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금 상승 종목수 100개도 되지 않거든요. 보시면 대부분의 업종, 대부분의 테마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나마 조금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섹터를 찾고 찾아보면 정유가스, 해운가 같은 중동 리스크 발발에 따라서 꿈틀거리는 종목들 일부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코로나 관련주 또 품절주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안에서는 하이브가 이제 미래 전략을 좀 제시하면서 선방해주고 있고 대명 소노 시즌도 티웨이 항공의 지분 인수 소식 속에 상한가로 직행을 했을 뿐 나머지 종목들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중동 리스크 관련주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동 리스크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죠. 오늘 장중 내내 그리고 주말 사이에도 또 특별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은 계속해서 뉴스 팔로우를 추적해 보셔야겠습니다. 흥구석유가 9.3% 강세, 흥아해운도 7%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중앙에너비스 유가 상승과 연동돼서 움직이는 종목 6% 가까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흥아해운과 에스텍스 그린로지스 같은 해운주 안에서도 상승폭에서는 차이가 느껴지고 있거든요. 오늘 장중 내내 변동성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코로나 관련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이 안 좋으니까 코로나 관련주로 매기가 쏠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수젠텍이 19% 급등, 한국 유니온제약 15%대 두 자릿수 상승률, 메가SCS가 10%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현대바이오도 2.6%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올라주고 있는 종목들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대명 소노 시즌이 상한가 직행에 성공을 했고요. 티웨이 항공 지분 인수했습니다. 하이브도 미래 전략을 좀 제시하면서 1.8% 상승, 그리고 엔터주들까지 이 온기가 확산되나 싶었는데 CJ E&M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SM이라든지 JYP 엔터도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하이브 독주입니다. 하이브만 올라줄 뿐 나머지 엔터주들은 쉬어가고 있고 넥슨 게임즈 파마리서치도 상승으로 출발은 해줬거든요. 하지만 시장 하락을 이기지 못하고 양 종목, 두 종목 모두 하락 전환한 모습 특징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빠지고 있는 섹터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대부분의 섹터가 빠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유독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쪽 반도체부터 살펴보시면요. 한미반도체가 현재 시각 7% 넘게 급락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7% 넘게 빠지면서 이거 장 마무리를 좀 잘 해줘야 될 텐데요. 18만 원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17만 9,400원 선 지나갔고 삼성전자도 2.6%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또 자동차 판매량은 둔화가 됐습니다. 전월보다 둔화가 됐습니다. 삼성 공조가 5% 넘게 빠졌고요. 코리아 FT도 4.5% 내림세, 현대 오토에버도 4.2%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차전지 전기차 관련주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도 밤사이 급락을 또 했죠. DIT가 7.4% 하락, 동원시스템즈 에코프로머티 나란히 4% 넘게 빠지고 있고 대주전자재료도 4% 파란불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현황까지 점검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네,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 보시면은요, SK하이닉스의 낙폭이 가장 두드러지고 기아도 3% 넘게 빠지고 있고 KB금융도 3.2% 빠지고 있고 현대차도 3.7%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현황까지 체크해보죠. 보시면 에코프로 BM이 2% 넘게 빠지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4% 하락, 엔캠 3.2%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빠진다, 내린다, 하락한다 라고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참 죄송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금요일 마무리는 조금 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9시 30분 구간 시장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양시장이 3% 가깝게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3% 넘게 급락하면서 오전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경제지표 둔화와 반도체 섹터 급락의 영향을 정말 그대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상승 종목이 220개 가량인 반면에 하락 종목은 2,200개 수준입니다.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10배가량 더 많은 건데요. 거의 상승하는 종목이 없는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수는 개장보다 더 빠졌습니다. 코스피 장중에는 2.9%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조금 전에 저점을 더 잡아가고 있습니다. 3% 하락하면서 2,700선이 지금 붕괴된 상태고요. 코스피도 지금 3% 넘게 하락하면서 79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도 3.59%나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통신업종만 소폭 상승을 하고 있고요. 다른 섹터는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10개 종목 모두 하락을 했고 조금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다시 상승권으로 올라왔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금융 섹터의 낙폭이 오늘 좀 큰 상황인데요. 삼성전자부터 확인을 좀 해보죠.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3.24% 하락하면서 장 시작 후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8만 4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8.53% 급락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장중 저점을 계속 낮추면서 바닥 확인이 좀 못하고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11시가 지나면서 8% 하락으로만 조금 바닥을 잡아가는 건가 싶기는 한데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18만 원 선까지 하회를 하고 있고요. 5일선과 21선, 60일선 그리고 121선까지 주요한 이동 평균선도 모두 이탈한 상태입니다. 지금 한미 반도체도 8%대 함께 하락하면서 반도체주 전반의 하락이 짙은 상태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장 초반 3% 가까이 하락했었는데요. 오늘 10시를 전후해서 2차 전지주들의 갑자기 수급이 몰렸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상승 전환까지 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장중 상승 반전한 후 현재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하락 출발 후 보합권까지 올라온 상태였는데요. 다시 0.75%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9거래일째 순매수 들어오면서 낙폭은 많이 준 상태입니다. 오늘 자동차주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기업, 현대차와 기아 두 기업의 7월 미국 판매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요. 현대차는 판매량이 4% 는 반면 기아는 10%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현대차는 4%대, 기아도 함께 4.19%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지금 2.4%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3거래일째 하락을 하고 있고요. 20만 원 선을 다시 내준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금융주들도 오늘 낙폭이 꽤 큽니다. KB금융 5.8%, 신한지주 5.93% 하락을 하고 있고요. KB금융은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현재 1.93%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섯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10시경에 2차 전지주들의 갑작스럽게 매수가 몰렸습니다. 코스피에서는 LG 엔솔, 포스코 홀딩스가 그 사이에 낙폭을 줄였고요.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BM이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약간 강보합권에 머무르긴 합니다만 0.21% 상승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장중에 잠깐 상승 전환한 후에 현재는 마이너스 1%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코스닥 시총 1위 자리를 넘보던 알테오젠은 지금 5% 넘게 크게 하락하면서 30만 원 선 조금 위태로운 상태고요. HLB, 삼천당 제약, 셀트리온 제약, 리가켐 바이오, 휴젤 등도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하게 올라왔던 바이오주들의 낙폭이 더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셀트리온 제약은 어제 마이너스 8% 하락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낙폭이 크게 나오면서 3거래일째 13%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종가 10만 원 선을 3거래일만 유지를 하고요. 오늘은 87,3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VI 발송된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부터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지정학적 불안이 강해지면서 관련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 생명 자원과 대주산업이 한시를 전후로 해서 상방 VI가 발동됐는데요. 모두 사료 관련주입니다. 지정학적 불안이 곡물값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불안의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고요. 그럼 VI 특징주 통해서 시장 분위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VI 특징 종목은 휴니드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피해 보복을 예고하고 확전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휴니드가 수혜 기대를 받으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휴니드는 이스라엘 방산 기업인 엘타에 장비를 납품한 바 있는데요. 이 이력이 부각되면서 급등 11시 30분경에 첫 번째 상방 VI가 발동이 됐고요. 1시 직전 두 번째 상방 VI가 걸리면서 현재도 17%대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휴니드의 급등으로 다른 방산주들도 뒤이어 강세를 보였는데요. 코츠 테크놀로지 또 RF 머티리얼즈가 뒤이어 상방 VI 발동됐습니다.
두 번째 VR 특징줄은 케어젤입니다. 오늘 11시 40분경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올해 2분기 매출은 204억으로 전년비 11%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61억을 기록하면서 전년비 19% 하락했는데요. 부진한 실적에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하방 VI가 발동이 됐고요. 현재도 마이너스 18%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I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빅데이터를 살펴본 정신은 어떨지 오한시 기준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기업 가운데 거래량 상위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4주간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5배가 넘게 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거래량이 급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단키트나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 관련 종목들만 유일하게 전일 대비 거래량이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랩지노믹스, 휴마시스, 국제약품, 또 화면에 나타나 있진 않지만 수젠텍 등의 거래량이 급증했고 주가 변동성도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감이 이어지면서 오늘도 상위에 해운주와 정유주가 여럿 보이는데요. 흥하해운, 대한해운, 흥구석유가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 반도체주들의 급락 속 개장 직후부터 낙폭을 확대해오면서 8만원 선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경제지표 부진 속 경제 침체 우려가 부각되면서 미국 기술주들이 급락을 보이고 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14% 급락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2020년 3월 이후 하루 최대 낙폭을 보였는데요. 이에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AI 전선, 전력설비주 등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퀄리타스 반도체, 테크윙, PSK홀딩스가 약세, 전선주 삼화전기, 그리고 화면에 나타나 있진 않지만 HD 현대일렉트릭도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케어젠도 보이는데요. 오늘 오전 2분기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영업이 61억 8천만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했다고 하고요. 오후장에도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CNC 인터내셔널도 2분기 시장기 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하면서 급락을 보였습니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14.6% 증가한 영업을 기록했지만 시장기 대치를 밑돌면서 급락 중입니다. 상장 한 달을 맞아 보호예수 물량이 쏟아지면서 이노스페이스도 급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신규 상장 효과도 없이 상장 첫날부터 공모가를 하회하면서 줄곧 내림세를 이어왔는데 보호예수 물량 해제 속 오늘도 낙폭이 더 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증시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